보이고요. 네, 200명의 가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타워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군의 타워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지만 적군의 타워에 다가가면 적군 타워가 저를 공격을 하겠죠. 네, 이 지역에서 지금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초록색 이름은 아군입니다. 아군의 이름은 전부 다 표시가 되지만 네, 적군의 이름은 플레이어인지 NPC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네, 이름이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네, 그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장치고 아울러서 그 이 지역 안에서는 상대방 진영과 채팅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름 옆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간단하게 네, 지금 이 플레이어가 이 지역 안에서 몇 명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두 명을 죽인 마법사한테 네, 클레릭이 망치를 던져서 네, 죽였고요. 지금 죽인 자리에 지금 십자가가 나왔는데 그 십자가를 루팅을 하게 되면 그 아이템 재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표를 많이 모아야 되는 것이 예, 플레이어들의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 레이더즈 안에는 요리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좀 엉뚱하긴 하지만 예, 지금 이 북새통 안에서 지금 한쪽에서 요리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요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리를 만들게 되면 그 아군들이 이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예, 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예, 탑을 이제 파괴하려고 가는 거고요. 지금 이 NPC들도 지금 막 서로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 NPC들은 계속 예, 리젠이 됩니다. 리젠이 돼서 플레이어들과 같이 예, 적 타워를 공격하고 적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예, 이게 시작 지점인데요. 시작 지점에는 다음과 같이 그 무기를 아니 아이템을 만드는 그 NPC가 있습니다. 이 NPC는 그 전장에서 얻은 징표를 가지고 예, 파워를 예, 플레이어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예, 만들어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버프 몹입니다. 버프를 주는 에픽 몬스터고 예, 이 에픽 몬스터를 쓰러뜨리니까 지금 그 발바닥에 빨간색 원이 생겨났는데요. 이 몬스터를 잡게 되면 그 공격력과 체력 회복을 도와주는 예, 버프가 생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지금 적장을 예, 쓰러뜨린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즉석에서 시연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예, 불가피하게 동영상으로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따로 가져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